성분은 주인이 없으면 내가 가져도 된다. 안 된다. 주인 없는 물건은 없다. 무슨 죄? 횡령죄. 점유타임을 횡령죄. 근데 학교에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쓱 가져가면 횡령죄를 넘어섭니다. 무슨 죄일까요? 별로 다 하죠? 대답 쉽게 이렇게 세 번이, 제가 쓴 책이 세 번인데, 잘 한 것 같으세요?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휴대폰에서 똥폰 이렇다 똥폰 다시 들어왔는데 집에 갖다 놨어. 그냥 꺼놨어. 아니 당장에 대해서 꺼졌어. 근데 나중에 이게 켜졌어. 주인이 전화가 왔어. 이게 절도죄 걸렸어요.